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은 제 하루의 일과 시작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인데요. 사실 새벽 3시 정도 일어나요. 요즘은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쩔 때 새벽 2시 일어나고. 밤에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 그날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컴퓨터 앉아가지고 편집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편집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집중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일찍 잡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빨리 잘 때는, 한 9시 정도 잡는 것 같아요. 8시나 9시. 예. 좀 늦을 땐 10시. 이 정도 자서 새벽 2시나 3시 정도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오늘은 좀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또 지방으로 아빠든 사장님하고 또 하수구 일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나가 돼가지고 영상 편집을 얼른 해야 됩니다. 어제는 부천에 계신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오랜만에 얘기하고 술 한잔 먹느라고 어제 영상 편집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무단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영상 업로드하고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새벽에 편집하는 게 이제 더 좋아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그러면 전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했는데 너무 PC가 느려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일단은 PC 먼저 킵니다. PC를 켜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건강을 좀 챙기려고 영양제를 이제 먹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 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일단은 약부터 먹고, PC를 켰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저는 이 커피를 달고 살기 때문에 커피를 하고 물을 올리고, 자, 커피를 한 잔 타요. 커피를 한 잔 타고, 여기는 제 아들하고 저랑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고요. 아들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제 사준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저도 이제 편집을 이걸로 합니다. 노트북 너무 느려가지고. 요거는 외장 하드인데, 2TB짜리고, 이건 4TB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꽉 찼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담아놨는지. 지금 여기 외장 하드에 담겨져 있는 영상, 작업 영상들이 편집을 안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예, 언제, 혹시라도, 그니까는, 전날 일한 거는 편집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잘라내기가 편해요. 이 집에 내가 이걸 했지 하라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것들은 잘라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가지고 보시면 여기 2TB짜리 이거 다 썼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는 4TB짜리 그냥 정확하게 4월 4일부터 4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들어가 있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무튼 요거는 꽉 찼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산 거, 요게 9월 10일부터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23일.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새로 산 거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뭐 보시면 하루도 빠진다 없어요. 예, 많게는 하루에 뭐네 군데 갈 때도 있고 다섯 군데 갈 때도 있고, 아무리 못 가도 뭐 하루에 한 군데는 가고,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군데 이상은 가기 때문에 그날그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간 현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날 포인트 찾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영상 소스가 될 만한 거 그런 것들로 이제 편집을 하고, 어제 편집하려다가 못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예. 보면 어디 갔냐? 예. 변기에서 누수되는 거. 제가 블로그는 먼저 올려놨는데, 변기의 누수 원인이 뭔가. 잠시만요. 이제 물을 끓었으니까 커피 물을 타고. 지금 이제 어머니랑 저희 딸내미가 거실에서 자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어머니랑 저랑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게 이제 40분 분량이래요. 40분. 그러니까 편집 안한 상태가 40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15분이면 만들 거냐, 10분으로 만들 거냐. 이거는 40분짜리니까 보통 10분이면 끝날 거야. 10분 이내로 만들 거야. 이거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자막들 거 넣고. 근데 자막을 많이 못 넣어요. 넣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왜냐면 이 지금 이게 초보자 편집 프로그램인데 곰믹스라고. 이건 자막 넣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는 그 윗단계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지금 이제 현재 깔아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이걸 아직 이제 배워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곰믹스로 먼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갈 게 이겁니다. 예. 요건데 요걸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요걸 일단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 요거는 자막 넣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히려 입문용인데 자막 넣기가 더 불편해. 영상 잘라내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적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넣어놔요. 이렇게 요 약간 한 현장에 간 거를 파일을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업하는 게총 시간이 40시간, 그러니까 40분이네요. 예, 요거 보면은 뭐냐면 변기가 누수된 원인이, 변기가 누수가 되는 거예요. 변기가 누수된 원인이 변기가 크랙이 가가지고 누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시경 넣어가지고 이제 확인한 건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편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하고 얼른 씻고 그러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봐야 돼요. 편집하고 하다 보면 거의 그 시간이 돼요.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잖아요. 예. 3시 40분인데 거의 편집하고 나면 출근 시간 될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제가 편집을 잘 못합니다. 아무튼 요거 편집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트랩을 설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기간이? 그때는 저걸로 안 하고요. 고무 실리콘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걸로 실리콘에. 마감 처리를 했는데요. 네. 거기 물 새는 부분 네. 그쪽하고 저쪽하고 뒤쪽하고 세 군데가 네. 조금씩 검정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트랩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얼마 안 돼서부터 그렇게 그죠. 생겨요. 네. 야, 이거 변기 깨진 것 같은데? 밑에? 색깔만 조금씩 변하다가 그게 점차 또 넓어지게 변하더니 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지금 지금 봤을 때는 변기가 금이 가가지고 밑에가 여기서 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닦고 제가 앞만 봐도 지금 물길을 찾아보는데 그 일단 얘 물이 줄질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제가 잠그시라고 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 물이.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뒤 통해서 지금 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이거 제가 한번 이제 지금 잠궈놨으니까 이제 물 내려오는 거 보면 알아요. 또 한번 지켜볼게요. 네. 그 변기를 바꿔야 된다고요? 네, 지금, 여기 밑에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크랙이 가 있네. 변기 밑에. 예, 그리고 여기,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되네, 여기부터. 제가 계속 딱. 트랩은 깨진 게 원래는 안 물었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게 그때 물이 두텁게 발라져 있었죠, 전에. 저는 이제 얇게 발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분 두텁게 발랐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였죠, 그게. 보면 여기 때가 보이잖아, 이미. 여기 보이시죠? 예, 물때가. 여기. 아니 그때 여기 실리콘으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라고, 여기. 그죠? 네. 예, 그리고 물이 여기부터 시작해. 예, 지금 닦고 보면 여기가 가장 심하네, 물이 나오는 게. 또 여기서만 나오네. 한번 지켜볼게요. 벌써는 변기 같아요, 변기. 아, 그리고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그 밑에 이제 냄새 방지 트랩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때 뭐 어제 사장님께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근데 이 변기랑 후렌지랑만 잘 밀착이 되면 이 봉수 물만 차 있으면 냄새 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트랩은 웬만하면 변기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아니, 근데 나서 그 이후로 정심을 제대로 안 쳐본다거나 뭘안 해보셨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트랩을 설치하신 거잖아요. 기후에. 아, 전통화 또 하대. 네. 여보세요? 물이 그렇게 빠진 게 자체부터가 말이 안 돼요. 예, 원래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차량 통화해서 이걸 밸브를 얼른 잠궈보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 두 가지 있으면. 왜냐면 비대 아니면 비대가 여기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타고. 예, 제가 전에 집 같은 경우에도 비대가 타고 들어갔고 샌 집이 있었어요. 예.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새가지고 여기로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저 비대는 아니라는 비대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비대 지금 젖은 흔적이 없어. 예, 비대는, 저희가 10년 좀안 됐는데 이사 온 예. 예, 지요. 그리고 지금 비대를 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저 나와. 예. 근데 냄새가 처음엔 안 났었거든요. 예. 근데 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근데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냄새 안 나요? 네. 변기랑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사장님도 뭐 보셔서 어제도 봤지만 알겠죠? 그거랑 기밀만 잘 되면 변기는 냄새 날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봉수라고 해서 이 물이 냄새 차단만 해주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만 다차 있고 이 배관이랑 변기랑만 잘 안착되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사람을요, 예. 몇번 불렀거든요. 예. 근데 처음 분은 아예 못 잡으셨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저번에 관리하셨던 분이 그래도 이거 변기로 이제 잡아가지고, 아, 냄새는 근데 잡았는데 아, 못 제, 잡으셨어요. 아니, 트랩을 설치하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원인 해결이라고 할순 없고, 진짜 트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냄새 차단 용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수물이 빠졌을 때 하는 경우거든요? 왜냐면 위층에서 물이 내리면 내층에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결을 못하면 그걸 할 수는 있을지언정 단지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트랩을 설치하는 건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악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관하고 요 변기하고 막 제대로 안착이 되면 냄새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 났던 이유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거 사이가 벌어졌다던가 그래서 악취가 났던 거지. 그리고 지금 이게 원피스라고 해서 원피스도 치마형이에요. 저 뒤에가 매지가 잘 안다. 팔이 뒤에가 거기 사이가 제대로 매끄미 안 됐으면 더 심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트랩을 먼저 설치하는 건 옳지 않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건 물의 저항만 줄여질 뿐 물도 잘 안 빠지고. 보시면 예, 잘, 이게 트랩 설치, 변기 자체에서도 물이 잘 안 내려가는 변기가 있어요. 여기 수압이요? 여기하고, 예, 저기, 예. 욕조하고. 아니, 그 물 나오는 수압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변기는. 보시면, 이제 이게 트랩이거든요. 지금 이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카메라 걸려가지고, 땡기면 지금 이제, 한번 내. 가면 이제 자세 보이. 여기 트랩이에요, 이제. 막혀있잖아요. 예. 요게 트랩이라는 건데, 요게 물을 내리면 열었다가, 이제 자동 올라와서 이제 냄새 차단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 변기에서는 물 유속만 저기 나쁘게 해줄 뿐이지 좋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배관하고 지금 요게 정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 요게 정심이에요. 요거랑 이게 변기예요. 여기가 안착만 잘 되면 냄새 날 일이 없어요. 예. 지금 이 트랩은 오히려 구경만 더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물티슈나 하다시 쓰게 되면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뚫어야 돼요. 예. 이거는 트랩 설치하는 거는 진짜 막 그 변기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 봉수 현상이나 그럴 때 이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최후의 수단이고 단지 악취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고 변기랑 배관이랑 잘 후렌즈로 안착만 되면 냄새가 날 일은 없어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변기 교체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빼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물 새는 거 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이제 그분이 뜯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기 자체에서 지금 새는 거에 다른 건 없어요. 예. 지금 요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게 큰 것도 아니에요. 요게 이제 열리거든요. 물을 내리면 이 물 내리면 이제 열릴 거예요. 열려서 나가는 건데. 물의 흐름도 좋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버리거나 이러면 여기 걸리게 돼요. 네네. 네. 그거 저기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변기 바꾸실 때 네. 그때 이거 제거하시는 게 네,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새는 거는 네, 물 계속 나오네. 네. 요 사이에서도 사단이 나고 싶거라 그 생각 생각했던 거예요. 요 정심하고 이 변기랑. 근데 요 사이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뜯었는데 막상 물이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그 원인은 저도 제가 벌써 어제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예, 아니면 오늘 오면서는 비대 아니면 이거 물탱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금가가지고 요 안에서 되게 빠진 경우도 있어요. 내부에서 금이 갔거나 이제 변기 불량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쓰시다가 그것 때문에 뜯으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다가 아무래도 여기가 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봤는데 안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이 간 것 같아요. 그 변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금이 이거는 뜯다가 이렇게 금이 갔다기보다는 성형 자체가 이제 만들면서 불량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시간 저 사면 전화기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예. 뭐 굳이.
아니 그래도 어제 사장님 대장님 드릴 때 네 주세요 지금 찍어드릴게요. 네, 자, 네. 이게 금이 갔네요 가운데. 어제도 보긴 봤어요. 근데 어제도 봤는데 그 뜯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가 이렇게 간혹 가도 금이 가도 새진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내줄까요? 예 그러세요. 저거는 만약에 어떤 사장님 잘 이해 못하시면 사장님한테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다 설명 다 드릴 테니까. 저거는 빼주는 게 좋아요. 저거는 진짜 물 빠져나가는 봉쇄현상 아니고서는 저걸 악취 문제로 구득이 저걸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보세요. 딱 눈에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예. 정확하게 보이네요. 예. 딱 여기, 여기에. 그러다 보니 여기 탄 게. 작년부터 계속 지금. 아. 안을 볼 수 없으니 다른 분들은 저희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라 이제 다 갖고 다녀서 그런 거지만 예. 예, 확실하네. 예. 그러니까 인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예. 근데 이거는 변기를 뜯 그래서 냄새가 이거 아 이제 답 나왔네요. 변기 냄새가 난 이유를 알겠어요. 트립이 없었을 때, 네. 정확하게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야, 이번 변기 바꾸시면, 저 무조건 빼시면 냄새 안 나요, 이제. 예. 예, 변기 때문에 냄새 난 거네. 왜냐면, 구조가, 아, 이제 설명,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를, 기미를 잡았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밑에 바닥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잘 이게 일단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고객님 이해하시 편한지 옆에를 보여드려요. 자 옆에 보세요. 여기 보셨죠? 여기가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오죠. 그럼 어디가 변기가 금이 갔냐? 여기가 금이 갔어요 지금 현재. 예 갔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금이 갔으면 결국은 뭐냐면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잠깐만 이게 어디로 봐야 되나 여기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잘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어디로 봐야 되나 금이 갔는데 저기 아까 보면은 이쪽에 금이 간 게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고 예 여기도 보이죠 예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도 어디 보니까 금이 가 있던데 예. 몇 군데가 예, 금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심해. 예, 여기 금이 가 있죠? 그러면 뭐냐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구멍이 없으면 기밀이에요. 막혀 있어요. 어디 뭐가 새어 나갈 게 없어요, 냄새가. 근데, 결론은 이게 열렸으면 냄새가 일로 올라가겠지만, 여기가 봉수현상이, 이 봉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냄새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에 구멍이 나버렸어. 결론은 파이프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쪽으로 계속 냄새가 나왔던 이유예요. 아무리 여기를 정심을 제대로 안 친다고 해도 그동안 악취가 여기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 악취 차단 그거를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변기는 금이 가 있었던 얘기예요. 변기만 바꾸고 저 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악취 차단 프린지 있잖아요. 저기 트랩. 네. 얘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예, 빼도 냄새 안 나요 이제 변기 바꾸면.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냄새가 안 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미리 밑에서부터 차단해줬으니까. 근데 원래 요거 없어도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쭉 타고 오잖아요. 이게 정심이에요. 원래 보통 악취가 냄새가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요. 요 사이에서 변기랑 요 사이에서 냄새가 나가거든요. 여기가 제대로 안착이 안돼 있으면 보통 이거 분량이에요.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물 새는 거나. 근데 여기에는 물도 비치지도 않았고 기밀이 잘 돼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면서 물이 여기는 안 차 있어요. 보시다시피 물 없죠. 트리 여기 사이폰관에는
물이 안 차 있어요. 근데 여기 구멍이 나 있잖아. 그러면 냄새가 다 일로 나갔겠죠. 네. 여기는 물이 차 있고 끝에는 네. 예 결론은 예 보세요. 예 쫙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변기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뭐 다른 데 저렴한 데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네. 예. 아니 저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 예. 그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 어디 다른 데 뭐 아시는 데 있으면 근데 전 못 구하시면 제가 다른 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린다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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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원인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예, 아유, 그동안, 괜히, 저기 하셨네. 네, 저희 1년 넘게. 예, 정리해드릴게요, 예. 네. 네. 변기는 배관하고 변기하고 후렌지하고 밀착만 잘 되면 봉수가 잘 차, 그러니까 제대로 봉수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만 있다면 냄새가 날일이 없습니다. 악취가 날 일이 없어요. 금염적으로 악취가 났다고 했을 때는 정심이 없다던가 아니면 정심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아까 같이 변기 중간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냄새가 빠졌던 거죠. 결론은 이분은 이제 악취 차단을 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변기 누수까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기 값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변기를 교체하려니까 비싸다는 거죠. 처음부터 변기 교체를 했으면 근데 원인은 모르니까 설마 변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은근히 변기 크랙이 많습니다.